상무님 오랜만에 만났습니다. 예, 그래서, 반갑습니다. 예,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떠세요 요새? 예, 아주 뭐 좋습니다. 예. 예. 뭐 독서도 뭐, 하고 아, 제가 하고 싶은 일도 많이 하면서 예. 이제 그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. 예. 뭔 공부하는 거지? 직접 그거 판 거야? 그걸 뭐라고 하지? 이거는 서각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음각. 음각으로 이제 그러니까 봉긋한 가슴, 날렵한 허리, 퉁 퍼짐한 엉덩이, 가늘한 다리. 못말렸어. 수컷의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추운데? 아니 몸이 서럽다 이거. 농사란 뭐라고? 농사는 벌레와 풀가와의 싸움입니다. 왜? 원래 이 지구는 벌레와 풀들이, 식물이 원래 지배했던 것이 이 지구입니다. 인간들은 잠깐 안 싸우면 되잖아. 같이 살면 되잖아. 나그네, 나그네죠, 나그네. 근데 나그네가 주인 행세를 하려다 보니까 이 지구가 지금 힘듭니다. 아니 안 싸우고 살 수는 없나? 그러니까 그럼? 안 싸우고 사는 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. 아시면서 그래도 은근히 한번 찔러보는 거지. 자두인데 지금 엄청 자연스럽게 색깔이 잘 나오고. 자두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네. 그 후무사죠. 후무사. 그는 품종은 일본 거죠. 우리나라의 종자사 여러분 거의 95%가 일본한테 종속돼 있어요. 그게 문제예요. 이거 극복해야 돼요. 국민들이 일제라면 아직까지도 무조건 다 한수 그 인정해서 접어주는데 우리나라의 전통 종자를 개발을 하고 종자 우리나라 걸 많이 국산화를 시켜야 돼요. 자두도 그러네. 자두도 거의 사과, 뭐 복숭아 다 거의 일제라고 봐야 돼요. 종자는 우리한테 우리가 일본한테 아직까지 종속돼 있어요. 농약을 안 쳤대요. 달달하네. 맛있네. 형님 뭐 땄어요? 그 뭐예요? 복숭? 복숭아무도 있고 뭐. 비 온다. 비 온다. 비 온다. 비 온다. 많이 온다.
내가 나가 관이상에만 지나면 먹을 수 있겠어.